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합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하청 과정에 조합이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희생자들에 대한 발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의 불똥이 대학 강사들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연기됐던 전두환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전두환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등산을 위해 버스에 탔다가 숨진 70대 남성과 60, 70대 여성 두 명도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재개발 조합 측이 불법 다단계 하청을 준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산을 좋아해 참사가 일어난 지난 9일 등산을 위해 시내버스에 탔다가 매몰돼 숨진 70대 남성.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이한 유가족들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 한 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지금도 조금 현실인지 모르겠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황망하고 공포해서 이런 일이. 또 다른 70대 여성 등 사망자 2명의 발인도 어제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이 장례 절차를 마쳤고 오늘은 고등학생 피해자 등 2명이 발인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철거공사 계약 과정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공사는 업체 두 곳이 계약을 맺어 진행됐습니다. 일반 건축물 해체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성명과 지작물 해체공사는 재개발 조합이 다원 EN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한솔기업과 다원 ENC가 철거공사를 해야 했지만 이 두 업체는 다시 백솔기업과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고는 백솔기업이 건물 철거 작업을 벌이던 중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다원 ENC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어제까지 광주 동구청에 차려진 피해자 합동 분향소에 2,700여 명의 추모객들이 찾아와 헌화와 함께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동구는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유족들과 협의를 통해 합동 분향소 운영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헌정사 첫 30대 당대표가 탄생을 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그 의미와 향후 전국에 대해서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던 요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기까지 뉴스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가 민심 그리고 당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여권력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당내에서 세력화된 당심을 그 일반 민심이 이기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못한 민심이 이 세력화된 당심에 도전을 한 그 첫 번째 전선이 이준석 전당대회였습니다. 이 흐름에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 동조하면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나요? 네,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을 낙인 찍는 변화를 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어떤 낙인이냐? 국민의힘은 민심에 순응하는 당이지만 민주당은 친문표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이다. 이런 낙인을 이제 찍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세대교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세대교체는 다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지 기반은 있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청년 정치인의 세를 과연 구축을 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당기 필마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빔밥 같은 당을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곧바로 광주를 방문을 합니다. 호남 정책이 이제 확장성의 이제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백반으로 비빔밥을 이기려면 반찬 가짓수가 많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당내 구조가 그런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전 총장 입당 등 야권 재편이 또 최대 난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곧바로 만났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있었고요. 이제 제3지대의 원심력을 좀 차단하는 모양새로 대표 일정을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곧바로 만날 것으로 강하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관련해서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카드를 좀 만지자 거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시킨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도 3지대보다는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지금 2030 표심,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로 볼 것 같은 그 표심이 본인에게 지금 결집이 돼서 모여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은 본인이 있는 국민의힘으로 빨리 입당을 해서 이 표심을 가져가라 이렇게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향후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뉴스에서 이제 언더독이라는 이제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요. 국민들이 짜릿한 이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도 또 다른 언더독을 아마 찾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좀 상승세에 있는 것도 이 맥락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 고민이 가장 깊은 사람은 이재명 지사일 것 같습니다. 비주류라서 언더독으로서의 그 가능성은 갖췄지만 너무 일찍 그 지지율이 상승을 한 채 지금도 다소 정체기에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오로지 기본소득 이외에 또 다른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는 이재명의 그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1야당의 30대 당수 이준석 신임 당대표 선출과 관련한 이야기 정준호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대학 강사들은 대규모로 퇴출되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강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대학들이 먼저 구조조정에 나섰던 건데요. 강사들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정부 지원마저 끊길 우려가 높아지면서 또다시 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의 비정규 교수, 이른바 시간 강사들이 또 교육부 앞에 섰습니다. 강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겁니다. 강사들은 특히 내년에 대규모 실직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방학 기간 사립대학에 지원해주던 강사 처우 개선비가 내년에 끊길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신입생 등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이 또다시 강사들을 먼저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 내년이 되면 그게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3년이 다 되어 가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은 그런 재정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자체 재원에서 그걸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강사를 안 쓰려고 하겠죠. 실제로 지역 사립대학들은 지난 2019년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학에 따라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2까지 강사들이 교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대학들이 해마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은 해마다 오르고 있고 특히 사립대, 비수도권 대학들이 높습니다. 그만큼 강사들의 자리가 줄어들고 대학의 연구 교육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따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강사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두 차례 연기됐던 전두환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전두환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싣고 가던 HBM이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편도 4차선 도로 일부가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HBM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는 전남 대부분 지역은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규정도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소비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문을 연 목포의 한 음식점. 개업 반년 만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임대료 내기도 많이 버겁고 힘들었었는데 6인으로 풀리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전남 지역은 5월 한 달 동안 차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여수와 공 등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은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한 반면 나머지 18개 시군은 6인까지 허용했습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역의 가맹점 카드 이용액은 1,727억 원으로 시행전 대비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됐던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은 시행 전보다 오히려 5.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역의 카드 이용액이 5.3%포인트 상승했지만 제외지역은 8.1%포인트 하락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전국 농협카드 이용액과 전남 이용액을 비교했을 때도 전국 이용액은 감소한 반면 전남 이용액은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남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 적용 이후에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자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사적 모임은 제한 인원을 완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사적 모임을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고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경로당과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조치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염 취약시설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실험과 실습이 많은 13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전면 등교 수업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학교 건물은 물론 실험, 실습 장비에 대한 특별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광주 초중고교는 교육부 방침대로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접종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적립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1차 이상 접종한 남도장터 회원은 만 원의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자체는 언제부터 산림 파괴가 진행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인근 야산이 파헤쳐져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불법으로 파헤쳐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토사를 채취한 업자는 인근의 토건업체.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를 긁어갔을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산을 파헤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다시마 작업작으로 사용되는 산 아래 부지입니다. 이곳 역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지만 지금은 산림이 모두 사라지고 평평한 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산이었어요? 그렇죠. 산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놀고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파헤쳐진 거예요? 2015년도 경일 거예요. 그 전부터 했는데 나가 확인한 것은 2015년도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곳에서 산림을 파괴하고 토사를 채취했는지 완도군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산림만 줄잡아 수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부터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찍이 단속을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완도군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산림에 대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토건업체 사장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철거 건물 붕괴와 순환 사고 등 안전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점검 특별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안전을 시정의 제1 가치로 삼아 안전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오는 27일까지 안전 점검 특별 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이행 등을 점검할 예정이고 공사 현장에 인접해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도 일제히 점검해 이설이 필요한 정류소는 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순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익사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시설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대형공사 현장과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늘부터 보름 동안 도내 해체 시설물 3,565곳을 비롯한 재해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안전관리 계획과 해체 계획서 이행 여부, 작업 순서와 공법, 구조 안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붕괴 안내 방송입니다. 광주시가 성면 제거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광주시는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370여 동을 대상으로 철거와 운반, 지붕 개량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주택 한동 철거 시 전액을, 지붕 개량 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붙이면서 나왔는데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진 안타. 황대 이 3루타 홈까지 들어옵니다. 상당히 강한 면모의 최원주. 투수가 빠졌고 내안을 꿰뚫고 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역시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적시타와 연결하고 있는 최원주 선수입니다. 밀어냅니다. 이 타구 깊은데요. 글럽 맞고 뚫고 갑니다. 주자 두 명. 김선빈의 2타 점적시타. 스코어 4-0. 성큼 달아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1위치 안 되는 WE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오른쪽 생각보다 멀리 담장 바로 앞. 담장 볼때 맞았습니다. 네, 폴 맞고 떨어졌습니다. 홈런 선언됩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한 방이 터커의 배트에서 터져 나옵니다. 스코어 5-0. 던지고자 하는 곳에 투구가 되면서 오른쪽 멀리 가는 타구 당장 넘어갑니다. 주재현의 솔로 홈런. 더블헤더 2차전의 첫 득점 롯데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 투수 빠졌고 내야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오고 밀어내고 이타구와 유격수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3루라 홈으로 홈 연결 홈에서 이창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추가 득점이 8회 초에 터져나옵니다. 최원준의 적시타 그리고 최원준 선수도 2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야가 드디어 5회에서 탈출해서 6회 도착합니다. 6대 3. 월요일 아침 하늘이 뿌였습니다. 날이 흐린 건 아니고요. 현재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오늘 점심 무렵까지도 짙은 안개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은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면서 어제만큼 덥지는 않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모든 지역에 에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모레 새벽 2시까지 5에서 30mm 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가량 오른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6도, 강진의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되고요. 구례의 낮 기온 29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금요일 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